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이 어렵고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는 불안함과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이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아니 민주당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 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이, 또 이 나라 경제가, 이 나라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제1과제는 그래서 바로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유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민생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되살려야 합니다. 좋은 책상에 좋은 건물에 앉아서 세상을 보면 평화롭고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내기 어렵고 원리금 갚기 어렵고 직장 구하기 어렵고 아이들의 먹을거리에 하루하루 걱정하는 우리 민초들은 그야말로 삶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배부르게 편안한 일상 속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의 삶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게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R&D 예산 대폭 삭감 같은 이런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역할을 다시 재고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 간의 협의, 토론을 거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삶,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끼는
이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전면적인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야 간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시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포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나가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삶이 절박합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부에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던졌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철회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그때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럴 것이 아니고 말을 했으니 반드시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필수의료 확충 그리고 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였고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인데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계획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몇 명으로 할지를 신속하게 계획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도 필요한 안을 내고 절충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법령 정비, 그 다음에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역의료 확충, 그 다음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매년 1,000명 증원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어느 날 언론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숫자가 자꾸 바뀌고 있다가 최근에는 사라졌습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기획하고 그리고 한번 말했으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정책의 권위, 행정의 권위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확충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북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같은 취약 지역들, 거기에 의대 신설 문제도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기대하고, 빈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첫 사례로 어렵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첫 사례로, 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처음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확대, 그리고 핵심 중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나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과로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